첫째는 저희들이 이제 피망을 사용하였고요. 피망,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팽이버섯, 표고버섯, 죽순,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했고요. 빵은 고추잡채하고 참 잘 어울리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소스 양념은 참기름, 간장, 굴소스, 그다음에 후춧가루, 기름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찜솥에 불을 먼저 켜도록 하겠습니다. 찜솥에 불을 먼저 켜서 쪄내시면 아주 맛있는 호빵이 될 겁니다. 자,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제 고추잡채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고추보다는 이런 피망들이 좀 시중에 더 많이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추에 비해서는 또 덜 맵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피망은 그 안에 있는 씨를 다 모두 제거를 해주시고, 써실 때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썰게 되면 다른 거 쓰러진 거에 비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약간 지그재그로 쓸어주시면 음식 만들어놔도 훨씬 보기 좋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죽순 표고버섯을 모두 이제 가늘게 채 썰 겁니다. 표고버섯은 한번 저면서 그 다음에 죽순 또 이것도 채 써는데 처음에 표고버섯 쓰러진 그 비슷하게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를 넣어주시는데 피망을 넣은 이 고추잡채는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지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잡채라고 해서 고추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양파를 많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굵기라든지 길이라든지 다 엇비슷하게. 그 다음에 여기 또 팽이버섯을 좀 준비했는데요. 팽이버섯도 처음에 쓰러진 그런 재료 비슷한 길이로 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담아주시고 고추잡채에 이제 고기가 들어갑니다. 고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 안심을 준비하였는데요. 저면서 고기의 결대로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기채도 다 썰어서 모든 재료는 일단 다 준비가 됐습니다. 불을 끌고 있기 때문에 빵을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자, 이 꽃빵은 말 그대로 꽃 문예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꽃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꽃빵이 이런 형태하고 돌돌 말아서 만드는 꽃빵 그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도 그 마트나 그런 데서 사다 놓으셔서 냉동시켰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뭐 꽃빵이 꼭 고추잡채뿐 아니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요리는 사실 되게 많습니다. 뭐 경장우익사, 마파두부 혹은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회과육 이러한 요리들은 빵하고 같이 곁들여 주시면 아주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고요. 고추잡채 재료가 다 쓰러져 있으니까 팬에 불을 켜놓고 고추잡채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또 팬에다가 약간의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볶고자 하는 고추잡채의 양을 한번 확인하신 후에 고기하고 양파 조금 먼저 삼겹살 익히는 것처럼 겉면만 먼저 익도록 해서 볶아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약간의 간장 조금 넣어주시는데 고기가 밑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발발 볶아주신 후에 피망을 제외한 양파하고 표고버섯 이러한 것들을 먼저 다 집어넣고 볶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굴소스 밥 먹는 수저로 살짝 한 수저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모두 골고루 섞이게 되면은 피망을 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쓸어 놓은 거 다 집어 넣도록 하고요. 피망도 양파나 표고버섯 죽순하고 똑같이 골고루 섞이게 되면은 중간에 간을 한번 보시고요. 네. 굴소스 조금만 더 한 모금 넣고 이제 달달 볶아주시면 되는데 양파가 살짝 한숨 죽는다 그러네. 그 정도까지 볶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정도면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참기름 띵 둘러서 한 방울 넣어주시고 완성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고 중국 요리는 약간 높게 싸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살짝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한 후에 자 오늘의 두 번째 고추 접시는 이렇게 완성을 하였는데요. 제가 지금 빵을 찌고 있으니까 빵은 한 5분 정도 걸려야 되는 상황이라 다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빵이 아주 잘 익었네요. 빵은 원래 익은 건데 이제 냉동시켜 놓은 거니까 그래서 해동을 시켜 놓으면서 살짝 잘 쪄낸 겁니다. 자, 불도 꺼주시고 다시 제자리 돌아가서 그냥 오늘은 따로 담지 않고 옆에다가 하나하나씩 담아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요리 고추 잡채와 꽃빵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